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리듬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들고 러시아에서 돌아왔군요. 네, 손현재가 내년 리우올림픽에서 연기할 새 프로그램을 들고 한 달 반 동안의 러시아 전지훈련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는데요. 네. 소년제는 리본에서 탱고 음악 리베르 탱고를 선택했는데 소년제가 갈라쇼를 제외하고 공식 프로그램에서 열정과 관능의 탱고를 선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소년제는 리듬이 워낙 빨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소년제는 곰봉, 볼, 후프 등 모든 프로그램에 자기가 자신 있는 한 다리로 회전하는 포에테 피봇을 구성요소로 넣었고요. 네. 댄싱 스텝도 많이 추가했는데요. 소년제는 올림픽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인 만큼 후회 없이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소년제는 내년 1월 4일에 러시아로 건너가서 다시 훈련에 돌입하고 16일경에 귀국해서 20일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야구 소식 알아보죠. 이 박병호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의 미국 프로야구의 미네소타 행을 확정했고요. 김현수 선수는 이제 볼티모어 입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미국행에 도전 중인 또 한 명 이대호 선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대호는 지난 8일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메이저리그 30개 팀 관계자들이 모이는 윈터 미팅에 참가했고요. 네. 4개 팀의 단장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메이저리그 거포 크리스 데이비스 같은 대형 선수들도 아직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호도 내년 1월까지는 여유 있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박병호나 김현수처럼 이대호의 가치를 인정하는 합당한 금액을 제시할 구단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원소속팀 소프트뱅크가 여전히 이대호가 돌아와서 중심타자 역할을 계속 맡아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대호의 시선은 미국으로 향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국내 프로야구는요, 내년부터 야구공을 통일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야구위원회가 내년 시즌 야구공을 스카이라인 제품으로 단일화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네. 1990년대 여러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각 구단별로 경기구를 선택했고요. 올해는 4개 업체 공이 사용됐는데 네. 하지만 한 구단이 선택한 공의 체감 반발력이 커서 탱탱볼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도 이미 단일 경기구를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KBO가 입찰을 통해서 전통이 오래된 스카이라인 제품을 단일 경기구로 채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홍명보 감독이요. 내년 연말에 자선 경기를 치러 왔는데요. 올해도 자선 경기는 열리는 거죠? 네, 홍명보 중국 항저우 그린타운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명보 장학재단이 27일에 서울 장축체육관에서 자선 축구 경기를 갔는데요. 올해로 벌써 13회째고요. 올해는 최진철과 안정환이 사랑팀과 희망팀 지휘봉을 잡고 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과 지동원, 스페인 바르셀로나 B팀 이승우 등이 자선 경기에 참가합니다. 네. 홍명보 감독은 축구가 대한민국 사회에 공헌하고 환원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고요. 네. 이번 수익금은 청년 실업 해소기금과 소아암 환우 치료비에 쓰일 예정입니다. 네, 연말에 훈훈하군요. 자, 2015년 한국 축구 올해의 선수 내일 발표된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유력한가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내일 2015 KFA 시상식을 개최하는데요. 네. 잉글랜드 토트넘 손흥민과 잉글랜드 스완시티 기성용, 중국 광저우 원더의 김영권이 올해 남자 선수 3인에 올랐는데요. 올 시즌 대표팀에서 9골 4도움을 올린 손흥민이 3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고요. 네. 주장 원장을 차고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끈 기성용,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힘을 보탠 김영권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재 손흥민이 좀 다소 앞선 모습이고요. 네. 여자부에서는 잉글랜드 여자축구 첼시 레디스 지소연이 5년 연속 올해 여자 선수상을 노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